자, 문동찬 선수 악년공과 악뿡이 선수 악년공. 네, 누워서 방송 보고 계셨다고. 아, 그건 인정이죠. 너무나 긴장감 제로에 너무나 편안한 너무나 편안한 마인드. 자, 자, 문원자 선수 악령군 대 악령군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지점 문홍장 7시. 네, 동접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기록할 시간을 가질게요. 악령군 악뿡이 선수는 11시네요 갈색. 네, 악령군. 악뿡이 선수 저번에도 비슷한 플레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똑같이 지금 해골전사를 또 양산을 해주고 계세요. 초반에 해골전사로 입구를 좀 막아놓고 시작하겠다. 네, 그런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요. 오, 또 늑대 잘하면 잡을 수 있었죠. 늑대 반응 빠르게 일단 도망갔어요. 문홍장 선수는 또 이제 늑대인간 뽑고 흡혈귀 두 마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홍장 선수가 패턴이 있네요. 상대가 늑대 위주면은 일단 늑대인간을 뽑되, 상대가 이제 해골전사 뽑는다? 그러면은 흡혈귀를 추가한다. 예, 변형인간 이제, 오! 늑대인간 지금 들어갔어요. 오, 지금 한 개 쑥 들어가서 늑대도 하나 따라 들어가고 그러면서 날카롭습니다 지금. 지휘관 체력을 좀 빼놓는 플레이. 데몬은 일단 나오는 데 성공했는데 지휘관 체력이 살짝 빠졌고요. 하지만 늑대 빼고 늑대인간 살아 나와야죠. 아, 늑대 죽었습니다. 일단 악령술사한테만 안 맞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늑대 한 개는 잘렸지만 늑대인간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흡혈귀가 바로 합류하고 있는데 흡혈귀가 문제는 한 기 정도로는 조금 전투를 하기가 맞습니다. 뒤에 데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늑대인간 지금 살짝 또 생산 끊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흡혈귀가 또 양 사이드에 있어요. 양방향 이렇게 흔들기. 하지만 파이어볼에 약간 맞고 빠진 상황. 이 늑대인간은 살짝 빼야 될 것 같고 흡혈귀는 조금 더 조심해줘야 됩니다. 늑대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흡혈귀 주력 생산하고 있는 문원전 선수. 상대 해골은 어떻게 무빙샷을 하면은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데몬이 약간 부담스러운 가운데. 늑대인간 한 개 더 왔네요. 이러면은 정리하겠다. 갇힐 수 있습니다. 이거 갇히죠? 갇혔어요. 갇혀서 그래도 흡혈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안 쳤죠? 근데 갇혀서 흡혈귀 두 마리. 이러면 지금 악뿡이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 진행되면서 아파요. 지금 당장 흡혈귀로는 더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문홍장 선수. 두 분 다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살짝 빠른 타이밍에 멀티하고 있는 문홍장. 하지만 지금 이런 유닛이 좀 많아서 상대방 레벨이 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레벨은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흡혈귀만으로는 지금 레벨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뭐 1렙이나 2렙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렙까지는 아니고 한 2렙? 흡혈귀가 지금 전투 유지력은 꽤 괜찮은데 워낙 공격력이 좀 약해서. 일단은 뭐 대치하고 있으면서 벌써 지금 아마
악붕이 선수는 레벨업을 시켜준 거 레벨업을 시켜줘서 벌써 네. 지금 5레벨이 됐거든요. 일단은 해골 전사를 스팸하기 시작하면서 데몬까지 역시나 이제 공격적인 문호자 선수. 예, 지금 바로 강신 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호자 그 악궁이 선수는 빠른 강신대 물량을 선택하고 있는 문호자. 어우, 늑대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본진에서는 상대가 지금 늑대인가 뽑았으면 늑대가 상성상이 살짝 우위긴 한데. 아, 그 하지만 이제 늑대가 또 파이어볼 그 건물 방어에 워낙 취약한 유닛이다 보니까 잘못 어그로 끌리면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유닛 숫자가 모이니까 압박을 시작해보고 있는 문홍단 선수.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생산이 살짝 끊긴 상황.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싸움 시작했는데 유리한 데서 싸워줄 필요 없죠. 어그로는 잘 끌었는데 그쵸. 하지만 그 흡혈기 한 개 잃은 문원자 선수 상대방 본진으로 달려가서는 아쉬울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지금 강신술사 나왔는데 차라리 이럴 땐 강신술사 나와가지고 데몬 같은 거 올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중간에 물량이 살짝 끊긴 게 아쉬운데요. 네, 지금 추가적인 물량이 없으면 이거 지금 병력이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빠지는 게 괜찮아 보여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데몬을 그 본진에 있는 멀티에다 갖다 놓고 이제 물량을 또다시 보충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지금 아풍이 선수 늑대 한기로 나타난다. 정찰 하지만 멀티가 하나 더 있다는 걸 파악했죠. 데몬피 반피까지 빼면서 네, 지금 누원 선수도 살짝 압박하면서 멀티를 오히려 두 개를 더 가져갔기 때문에 노련하시네요. 멀티적인 측면으로는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은 이제 팬딩까지 추가되면서 테크가 좀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6렙 대 3렙인 상황이라서 일단 아직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멀티를 악궁이님도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방어 기지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그쵸. 네. 이제 25원짜리 멀티 먹고 한 개 더 가져가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멀티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리하자면은 지금 문홍전 선수는 조금 더 자원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고 하지만 악궁이 선수는 테크가 좀 더 빠른 상황. 방어 기지도 지금 또 드시고 계신데 아예 지금 멀티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 해골 전사 스팸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상대방은 일단은 지금 유령만 있지 리치는 없는 상황인데 리치를 조금 확보해보는 게 어떨지. 하네요. 어차피 앞에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골전사만 많이 쌓여가지고 전투를 한다고 치면은 그 레벨 낮은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레벨 높은 해골전사는 상대방 레벨 낮은 해골전사 죽였을 때 경험치를 얻지 못하죠. 예, 맞습니다. 그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레벨은 금방 따라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타이밍에 최대한 빠르게 교전을 하면서 본인의 레벨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약간 지금 회전력 싸움으로 지금 소모전을 펼치면은 레벨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마치 듣고 있다는 듯이 살짝 앞으로 병력 움직이는 무런장 선수. 일단 6시 또 그 흉가 먹어주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할 체제를 갖추고 계세요. 맵을 좀 넓게 쓰고 있는 상대방 병력을 살짝 해골전사 찔러보는데 팬들까지 보면은 이게 교전을 하기가 참 싫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늑대인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펠릴은 조금 더 전면을 잘 내서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불리한 싸움 닥스 썬더 들어가서 닥스 썬더는 그 대본한테 써주면 좋죠. 해골전사는 죽여봤다 지금 경험치 못 얻는 상황. 어우, 필리 잡혔습니다. 필리 잡았고 상대방 리치까지 타격을 하는 대본들. 리치 잡히겠는데요. 좋아요. 리치 타격 성공. 그다가 해골전사가 리치를 필. 지금 체력 1이 남아버렸고
이러면 문어도 선수 레벨 금방 따라왔어요? 선수까지 따라왔죠?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데몬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해가지고 서로서로 잡히면은 어쨌든 유리합니다. 서로 교환하면서 약간 미쳐졌던 경험치 따라간 문어도 선수.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티어 상승이 필요한데요. 아, 일단 해골전사 웨이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멀티에서 해골전사 뽑아가지고 보내주고 계시고. 맞습니다. 근데 유닛 구성이 좋긴 한데 앞라인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원사가 조금씩 패밀리한테 타격을 주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면은 패밀리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데몬이 있기 때문에 데몬 냅두고 있다가 저렇게 지금 한 대씩 맞으면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몬 계열이 마법사기와 단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데미지를 받아서 패밀리 한 개가 정리됐고요. 하지만 무론도 선수 이렇게 해골 전사가 한기 가는 거는 이제 지금 딱히 의미 없어 보여요. 아까 손을 돌려야죠. 추가 멀티 선택과 그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데빌 체제 갖추고 있고요. 지금 무론도 선수 플레이 좋아요. 이게 지금 무론도이 맞나요? 연습 경기랑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약간. 일단 그 물량 확보도 그렇고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 악궁이님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 자원도 안 남고 물량 계속 끊어주면서 상대방 몰아치고 있거든요. 다크선더 대본 못 잡았어요. 대본은 깨서 살짝 우회 후에 다 공격. 대본은 계속해서 스모전. 레벨 서로 지금 레벨이 순식간에 사술사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술사 레벨 동시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약간 그 해골 전사 싸움 위주에서 이제 약간 용싸움 쪽으로 이제 슬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지금 추가적인 멀티가 좀 더 많은 소모전 선수가 이렇게 계속 소모전을 걸면은 상대방은 계속 계상 생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생산 기준이 좀 적고요. 이거 강제 공격? 살렸어요. 쪽으로 대본을 살짝 빠지게 한 상황. 이거 잘못하면은 대장간 멀티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유닛들을 빠르게 넣어주면서 이제 그 멀티를 지켜냈습니다. 본인도 그러면서 전진 멀티에서 앞에서 이제 리치 생산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 압박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6시 방향에 힘과 마저 먹고 있고 그 점까지 가져가시는 모습. 지금 멀티 계속 막 뭐죠 이거? 멀티 아웃풋입니다 지금. 생산 문호당 추가요? 연습 경기하는 너무 다른 영상. 그러면서 리치가 데몬 정리해주면서 한번 더. 게다가 상대 리치까지 유령까지 잡아내고 핵심 유닛들 다 잘라내면서 본인의 팬님까지 추가되면서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몬까지 데몬 잡아낸 성리 잡았습니다. 지금 유닛 교환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이러면 이제 후반 운영 능력. 그쵸. 이제 사술사 먼저 진급한 쪽은 아풍이 선수인데 네. 둘 다 사술사 일단은 맞자마자 드래곤 예약 생산 들어갔고요. 네. 일단 두 분이 나오는 타이밍은 그 찍은 타이밍이 비슷합니다. 네. 네, 이제 서큘 버스 때문에 약 한 5, 6초 정도 아마 그 무동장 선수가 조금 더 빠를 건데 뭐 이 정도는 뭐 큰 격차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도착했을 때쯤에는 드래곤이 서로 양산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정면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정면 싸움. 근데 그 무동장 선수가 멀티가 많기 때문에 더 물량이 많아가지고 게다가 패밀리도 2기가 지원 사격 계속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계속 주고 있고요. 지금 멀티에서 계속 꾸준히 어쨌든 해골 전사 뽑아주면서 그쵸. 그리고 또 방어 그 문홍장님 같은 경우에는 방어 기지에서 서큐 버스 뽑으면서 생산 속도를 아예 늘려주고 있어요. 그쵸. 지금 문홍장 선수는 생산 기지가 좀 더 좀 많죠. 세 개라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해골 전사만 뽑아도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쵸. 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모전 하다보면 언젠가는 자원줄이 말라서 갇혀있는 쪽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대장간 쪽에다가 이제 파이어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뭐 데몬이라도 조금 더 양산을 해서 넣어놨으면은 그 언덕 사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펠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했을 텐데 강신술사 넣어놓은 아니 지금 무슨 선수 펠릴 컨트롤 좋아요. 해골 여사가 예. 앞으로 계속 밀어넣으면서 펠릴은 지금 피가 거의 안 달고 계속해서 지원 사격만 하고 있죠. 상대방 해골전사들을 없애주는 거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악붕이님 같은 경우에는 대장간이나 이제 주택에다가 데몬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놓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첫 번째 드래곤 양 선수 문원 선수도 드래곤 날아오고 있고요. 이러면은 공세권을 가진 쪽은 좀 문원산 선수라서 맞습니다. 지금 악붕이 선수의 첫 드래곤은 좀 수비 쪽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용은 저 병력들을 수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데뷔를 선수 데뷔 하나가 제거 됐어요. 불이 꺼졌어요 지금. 용 바로 이제 러시 가야죠 또. 용은 당대 승상기지 쪽 타격 주면서 지금 펜을 그냥 때리나요? 사탄 넣었어요. 과감하게 사탄 바로 오면서 플레이밀로 타격했기 때문에 용 체력 차이 좀 나죠.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싸우면은 이거 지금 이러면 사실 따로 쓰면 드래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밀어내나요?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다. 지지. 무송전 선수! 와, 훌륭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깔끔한 1승이었죠?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지금 문홍장 선수가 지금 대회에서 패가 없습니다. 무패예요 사실상. 지금 패자조에 있는 것도 본인이 이제 어제 밤엔 밤늦게 경기를 못 해가지고 부전 처리 해달라 맞습니다. 해가지고 패자조로 온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연습 경기 때와는 다른. 실력 보여주면서 지금 악붕이 선수 압박감 장난 아닐 겁니다. 뭐지? 이게 지금 당한 입장에서는 지금 맞다가 끝난 거거든요 그냥.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맞다가 끝난 거예요. 본인이 뭘 하기도 전에 네. 지속적으로 오는 웨이브를 그냥 막다가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진짜로.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악붕이 3시 대 문홍장 선수 9시 경기네요. 잠깐 세팅하고 일단 뭐 두 분 다 늑대로 네. 스타트를 해주고 계시고 보라색 악붕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늑대를 쭉 양산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악령군 그 문홍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2늑대 이후에 늑대인간 뽑아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문홍장 선수는 지금까지 하던 경기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늑대 위주의 플레이를 했을 때 늑대가 이제 스펙상으로는 늑대인간한테 밀리지만 그쵸 맞습니다. 상승상으로는 늑대인간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비슷한 자원으로 찍어내면은 충분히 늑대가 싸움을 하다는 거 이제 이전 경기에서 증명이 됐죠. 맞습니다. 지금 일단 정찰을 문홍장 선수는 완료를 했고요. 문홍 선수 지금 상대 늑대 숫자를 좀 봤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일단 바로 데몬 찍어주네요 그냥. 이 선수 상성 바위바위보 관계에서 완벽하게 깨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또 데몬 뽑고 계시죠. 늑대 많은 거 보고. 그렇죠. 이게 지금 늑대 인간 만약에 평소대로 두 기 뽑았으면은 그렇죠. 그 늑대 인간 두 기 뽑은 게 약간 활약을 못 하게 되면서 좀 초반에 주도권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데몬 바로 생산해주면서 이게 휘둘릴 가능성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냥 건물에 박아버리면은 늑대만 가지고는 늑대로 재미를 볼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악붕이 선수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겠다고 해봤는데 뭐야 데몬이 있어? 저 전경기랑 좀 양상이 다르거든요? 황급히 뒤로 물리는 모습. 일단은 조금 이제 그 처음에 늑대를 많이 뽑아준 거에 대한 재미는 못 보긴 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 그 문홍장님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늑대인간 자체가 5원이다 보니까 자원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네.
무농장 선수 오히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데몬을 두 마리 뽑은 그 무농장 선수가 멀티 자체는 좀 더 늦어지게 됩니다. 멀티는 좀 늦고 일단은 아풍 선수도 그대로 딱히 무리를 하지 않고 뒤로 빠진 모습. 그쵸. 그리고 인프라를 올리는데 뭐 하우스 지금 문호장 선수가 이제 중반 후반에 이제 생산력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모습을 전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약간 불안함이 없을 것 같고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지금 뛰어나시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경기로서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보니까 그쵸. 연습 경기에서는 그냥 늑대인간으로 박은 다음에 안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게 연막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연습 경기를 무농장님이랑 몇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약간 좀 그 공격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실패한다는 점에서는 좀 도박수가 좀 있기는 한데 네. 계속 그런 컨트롤 해주시다 보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발전된 그런 네. 게임인가요? 네, 확실히 발전하셨다는 게 게임 하면서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처법도 그렇고 전반적인 플레이 방식 자체가 점점 세련돼지고 계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바로 추가적인 멀티 주택가 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택가 선택하고 영리하신데요. 이게 지금 방앗간 멀티는 민간인 자원이 30이 되기 때문에 네 25가 되는 주택 멀티로 빠르게 멀티 가져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29번이 들고 근데 그 자원 차이 약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령하는 그 시간 자체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더 스노우볼을 굴리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원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주택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리상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이제 쥐어 짜가지고 공격을 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약간 네, 장기전 맞습니다.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악령군 대 악령군 장기전은 또 이제 그냥 선수들이 얼마나 멀티태스킹 능력이 좋냐. 네 맞습니다. 또 생각보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어떤 유닛을 뽑는지는 조금 이제 정형화가 되지 않은 그 싸움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의 그 판단이 또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악봉이님은 레벨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이제 문홍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업을 아예 안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쵸. 아마 이제 점차 이제 레벨링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확장을 가져가는 속도에서 차이가 날 거거든요. 이걸 좀 아마 이제 레벨업을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네. 상대방이랑 유닛 교환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생각 네, 같아요. 그렇죠. 서걸 조사를 조금씩 모아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본진 위주로 좀 멀티를 먹고 있고 네 문모자 선수도 이제 방앗간 멀티를 하고 있는 모습.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 위치 확인하고 어느 정도 병력이 조금 모였다 싶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절에 빈 상대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애걸조사 끼리 싸웠을 때 문호 선수만 경험치를 얻는 약간 이기적인 경험치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왜냐면 또 강신술사를 어느 정도 너무 늦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레벨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복구가 가능한 상태라서 바로 이제 해골전사끼리 싸움을 통해가지고 경험치를 어느 정도 복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선 문호 선수 본인의 병력이 데몬과 해골전사 조합이 꾸준히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악궁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약 살짝 앞으로 올리되 대신에 이제 모든 병력들이 본인의 건물 방어를 하고 있는 곳 위주로 싸워 그 근처에서만 싸워야 됩니다.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몬이 들어간 병력의 건물에서는 파이어볼이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악궁이 선수 살짝 상대방을 유도하는 진영으로
지금 닦았는데. 아, 좋고요. 이게 위쪽에 있는 병력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살짝 빡따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합이 안 맞았어요. 오, 대문 잡혔습니다. 어, 대문 한 개 잡혔나요? 네, 이쪽에 대문 한 개 났고요. 네. 레벨은 5대 3. 아, 이거 딱 벌어진 상황. 건물 방어 쪽에서 워낙에 또 잘 싸우시다 보니까 원래는 조금 더 재미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동장님께서 좀 재미를 많이 못 봤습니다. 이제 4렙까지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싸웠죠? 예, 맞습니다. 건물 방어에 너무 맞아주는 형태로 싸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경기 양상을 보시면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 멀티는 악봉이님이 하나가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전 경기와는 다르게 멀티가 악봉이 선수가 좀 더 많은 상황. 이러면은 물량으로 밀어붙였을 때 전혀 밀리지 않죠. 그렇죠. 이제 활성화된 멀티로 봤을 때는 지금 악궁이 선수가 4개 그리고 문홍장 선수가 똑같이 지금 이제 4개 기는 4개에다가 앞에 있는 주점을 하나를 먹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5개가 됐죠. 예. 아, 이제 데빌 나왔어요. 데빌 해보전 싸움에서 압도적이거든요. 데빌은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컨트롤 좀 잘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일직선 공격이라서 좀 포지션 잘 잡을수록 딜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부러 뒤쪽을 노려주면 또 그게 또 데미지를 상당히 줄 수 있거든요. 오, 이거 데몬 조심해야죠. 데몬 앞에서 아, 죽었어요. 아, 저 잃었어요. 데몬이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경험치를 고스란히 혼납하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상황.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도 뒷마당 멀티까지 먹고 일단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멀티는 다 먹었는데 문제는 문효단 선수가 자신이 먹어야 될 멀티 쪽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씩 더 가져가고 있고 12시 쪽을 지금 그래도 하나를 드시기는 하고 있는데 악궁이님은 이거는 사실상 멀티 이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흑골 병사만 지금, 하나 다 들어갔고 반면에 지금 문홍장 선수는 아예 본인이 악궁이 선수가 먹어야 될 멀티까지 먼저 선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뽑아대고 계세요. 아, 일단은 지금 2티어 유닛들, 해골기사 유령, 팬일 유닛들이 추가되고 있는 악궁이 선수인데 이제 전경기랑 약간 양상이 비슷하죠? 캐치는 좀 더 빠르고 예, 맞습니다. 해골기사 기본 물량이 많이 있는 문호나 선수. 어, 이거 지휘관 너무 많이 맞는데요? 설마! 어? 합격했어요. 아, 안녕술사가 아, 그 강신술사 있었습니다. 아, 안녕술사가 남북 강신술사가 죽었네요. 영웅, 그 본인의 영웅이 죽고 예. 악령술사에 그나마 뽑아가지고 악령술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그쵸. 그나마 악령술사가 남아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일단은 또 진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쵸. 악궁이 선수 지금 괜히 유닛 하나 더 뽑으려고 하다가 영웅을 잃었거든요. 그쵸. 이러면은 이제 악령술사 저 새로운 지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이제 새로운 지휘관이 되고 지금 레벨업을 했던 게 다 허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쵸. 그 보시면은 경력들이 이제 새로 뽑힌 경력들이 이제 레벨이 지휘자를 잃으면은 레벨이 깎여 나오거든요. 지금 2레벨이 깎여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드래곤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큰 손해입니다 지금. 지금 데빌들이 추가적으로 합류해서 상대방 압박하고 있는 모습. 악궁이 선수 지금 밑에 있는 병력들을 이거 또 잡히면 안 되거든요. 또 죽었어요. 이러면 지휘관이 없나요? 또 잡혔습니다. 지휘관 없죠. 지금 사탄도 없죠. 그러면은 네. 이제 더 이상 테크가 올라가기 힘들죠. 와. 아, 근데 지금 문호정 선수도 데빌 만화 다 쓴 데빌 약간 방황하고 있고요. 그쵸. 그쵸. 어차피 이제 병력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뽑아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악궁이 선수 지금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을 이제 너무 데빌에서 죽였습니다. 생산되는 언데드 능력으로 경기를 끝내기는 살짝 힘들거든요. 네. 아, 본진으로 끊임없이 섀도하는 일단은 이제 멀티가 하나씩 지금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상대쪽으로 에라 모르겠다 몇몇 유닛들이 전진하는데
이게 지금 상대방을 끝낼 정도로 피해를 주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 그냥 밑에 조금 옮겨줘서 그냥 계속 건물 방어 있는 쪽에서 조금씩 그냥 소모전 해주면 됩니다. 아, 혹시나 아 분홍장 강하다. 상대를 인정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 예, 마침 또 사슴사 나왔습니다. 문홍장 선수 현재 무패. 무패의 패자죠. 다시 한번 2승 가져가면서 네, 아풍이 선수를 물리치고 패자조 8강 진출합니다. 아, 어이씨, 이게 연습 경기 때랑은 너무 달라서 완전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게 문홍장 선수가 제가 주최하는 RTS마다 거의 다 참여를 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본인의 컨셉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만 고집하다가 이제 광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학습된 패자죠. 학습된 광탈. 저의 지금 인식을 깨버리고 있는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때 경기 자체는 또 본의 아니게 또 패자조에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맞추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는 플래그 선수와 네, 파라델 선수 경기하겠습니다.